띵동. 띵동. 안녕하세요, 배꼽필라 류료입니다. 지금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지금 부산을 들렸다가 전주 우리 처가에 왔습니다. 이 무릇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. 공짜로 이 얻어먹고 얻어자는 곳에서는 그에 합당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먹는 게 또 보통 잘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밥값을 한다는 의미로 제가 오늘 좀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. 지금 몰골이 이런 이유는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이따 좀 땀을 흘려야 돼가지고 지금 몰골이 이러는데 그럼 제가 좀 변신을 하고 나오다 잠시만 계세요. 여기 제 조수입니다. 아침부터 지금 떡방을 드시고 이수라 아빠도 한 입 주세요. Nope. 아 아빠 아 에이 들어. 조수 여기 보고 화이팅. 화이팅. 그렇지 알겠어 조수. 여우 아빠 준비하고 올게. 안녕 빠빠. 하지마.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보십시오. 이제 장비까지 있습니다. 예? 저번에 그 보셨죠? 제가 낫으로 여기를 한번 조사했는데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이 장비까지 있으니까 뭐 얘네들 다 죽었다 봐야지 뭐. 그냥 안 해도 돼. 아니 넌 잘 모르는데 이 무릇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얻어먹고 얻어잘 때는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. 내가 오늘 쫙 할 거야 얘가. 아니 돈을 내고 가. 어? 돈을 내고 가라고. 돈을 내고 가라고? 응. 뭔 돈을 내. 일을 하면 되지. 아니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지. 뭘 안 해도 이렇게 더듬으라고 지저분한데 내가 해줘야지. 진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. 이거 금방 해요 또. 이거 애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수입니다 고수. 그리고 이거 하고 며칠 알아놓으려고. 이수라? 아빠 안아줄까? 엄마 가서 안아줄게. 아빠 이런데. 아빠 사랑해. 윙. 무서워 윙. 자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세요. 그래도 이 집 사위인데 내가 해야지. 전경을 한번 쳐. 아, 두 시간 동안 이만큼 했어. 지금 우선은 이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버님한테 한번 보내야 되겠어. 오빠. 어? 왜 이렇게 생색을 내? 생색을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걸 알려줘야지. 그냥 오면 알잖아. 아니, 그래도. 보면 알잖아. 아이 우리 사이가 정말 잘하는구만. 역시 1등이야. 이런 걸 좀 느끼게 하게끔. 나 지금 너무 힘들어. 정신이 없거든? 너무 덥다. 지금 잠시 아버님한테 전송 좀 하고. 너무 힘들다. 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. 오빠 일을 못 하잖아. 나 진짜 힘드네. 아, 생색 그만 내. 일하고 나서 까먹는 거야, 다. 생색 낼 거면 하지 마.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빠 귀엽고한 거잖아. 우리 아빠 하라 그랬어? 내가 하라 그랬어? 누가 하라 그랬어?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. 근데 왜 생색 내냐고. 키스할래? 그럼? 그만하자. 야 풀 많아서 싫어. 풀밭에서 한번 할까? 키스? 개미 들어가. 아 지금 뭐 잘못했습니다. 제가 방금 아까 사진 찍어가지고 장인어른한테 보냈는데 지금 뭐한 짓이냐고. 농장에 계신데 다시 집에 오신다네요? 아니 저거를 밭을 트랙터로 갈 거라고 뭐하러 왔냐고. 아씨. 그러니까 한 다음 달쯤에 해서 그냥 트랙터로 가려고 했대요. 저 철봉 뽑고. 아 개뻘지 됐네. 제가 그 통화를 녹음을 못 해가지고. 아씨. 아 나 왜 이러냐 진짜. 아씨. 두 시간 동안 다이어트 힘들겠네. 아 몰라. 아 더워. 아 진짜 너무 힘들다.
아이고 교수방 고생이 많습니다. 아, 예.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제가 따라 드릴게요 아버님. 이 뻑뻑주라고 유명한 거야. 뻑뻑주. 아 이건 또. 아 또 아버님랑 또 이렇게. 예 아버님. 사이 잘 봤구만. 아 진짜 이거 트랙터로 다 밀 생각이었어요? 그럼. 괜히 했네? 아니지. 제가 집에서 일하는 것도 추억이네. 열심히 해. 아, 그냥 지금부터 그냥 술 먹고 놀아야겠다. 아, 엄마, 이거 우리 처남이 해준 비빔면에 소고기. 아우, 팔에 힘이 없네, 아버님. 그냥 뭐, 저밖에 와서 살 뺐다 생각하고. 한 5kg 빠졌겠다. 아, 더 빼야지, 그럼. 아우. 아 진짜 맛있다. 이게 꿀맛이네요. 그래. 막걸리 맛있는 맛. 이거 이제 좀 있으면 시판데. 아 이거요? 이거 뭐라고요? 뻑뻑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인가에서 만드는 거야. 아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. 이거 엄청 맛있다. 뻑뻑주? 이거 얼마씩 팔랑가 모르겠어. 야 이거 팔면 잘 팔리겠다 이거. 진짜. 그래서 아까 보니까는 막걸리하고 1대1로 타서 먹어. 근데 지금 막걸리 안 타고 원해보지. 사이가 좋아서 사이 사랑해서 이쁘니까. 왜 딴 데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아버님? 어? 여러분들 뭐 허튼 일을 해도 뭐 어떻습니까? 이렇게 뻑뻑주랑 또 이렇게 소고기 일하고 나서 먹으니까 와 이건 그냥 꿀맛. 당연히 또 술까지 따라주니까 더 꿀맛. 아이고 좋죠 이런 사이 있어서. 예 고맙습니다. 유수방 왔으면 지금 해수도 시집도 안 가고 여기 덩어리인데 고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버님 AS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. AS는 안 되지. AS는 돼요. AS 되면 자네 장모 벌써 AS 받았어. 우리 장모님이 없어서 AS를 못 받으려. 제 장모님 원래 AS나 한 분이 받으시려고 했어요? 그럼. 제가 아버님을 보고 배웁니다. 배울 것이 있고 안 배울 것이 있지. 이 사람 그렇게 따라대고 그냥. 어쨌건 트랙터로 다 미는 걸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이사 가기 하루 전날에 뭐 리모델링을 한 그런 기분이고 뭐 어찌됐건 장인어른이 이렇게 맛있는 뻑뻑주랑 천을 만들어준 비빔면에 소고기 뭐니까 또 이게 천국이 따로 없네요. 저같이 술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. 그쵸 아버님? 오케이 땡이 오케이 쩍었다 메롱. 여러분들 저는 저같이 집에서 잘 놀다 가겠습니다. 안녕. 에잇.